올해는 폭염과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가을이 무척 더디게 찾아왔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수놓아진 가을은 등산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올해 단풍 예상 시기는 설악산이 9월 29일, 속리산이 10월 17일이라고 합니다. 설악산과 속리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생물 중에 약 40%가 서식하고 반달가슴곰과 같은 멸종위기종의 68%가 살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복원과 새로운 탐방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공원 공단의 송영근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국립공원공단의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지정된 국립공원 수부터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북한산을 다녀왔는데 북한산 역시나 국립공원이라고 하죠. 한 해 탐방객 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탐방객 수는 한 연간 4천만 명, 4천만 명 정도가 국립공원을 찾고 있고 네. 찾으신 분들이 국립공원을 느끼고 또 체험하고 또 힐링하고 그럼으로써 삶에 좀 지쳐있는 사람들이 와서 삶의 여유와 또 활력을 찾는 그런 것이죠. 국립공원을 제일 많이 찾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맞습니다. 저도 주말에 한 주간의 피로를 좀 풀고자 이렇게 공원을 네. 방문하곤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립공원을 지정하게 된 걸까요? 지정하게 된 것은 최초로 국립공원 제도가 시행된 곳은 미국입니다. 1872년도에 미국의 옐로스톤이 최초로 시행이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립제도를 벤치마킹해서 1967년도에 지리산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국립공원은 23개가 있습니다. 북한산, 뭐 지리산, 또 뭐 설악산과 같은 육상에 있는 육상 국립공원이 18개소. 네. 그다음 한리해상 국립공원, 다음에 다도해 국립공원 같은 해상형 국립공원이 4개소. 그다음에 사적형 국립공원 경주죠. 한 군데 이렇게 총 23개가 현재 지정되어 있고 면적으로 치자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8% 정도를 차지합니다. 생각보다 넓네요. 네. 그리고 그 국립공원 속에는 정말 우리나라 생물종이 한 6만여 종 사는데 그중에 한 40% 정도가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물의 한 68% 정도가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생태계의 보고가 국립공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달가슴곰도 맞죠? 네, 예, 반달가슴곰도 그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은 이제 반달가슴곰을 많이 알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아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현재 좀 궁금한 게 아,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소개를 지금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립공원 공단은 과연 어떤 기관일까? 과연 주된 업무는 어떤 걸 하실까도 좀 궁금합니다. 국립공원 공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전문적으로 잘 보전관리하고 또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987년도에 설립된 준정부 기관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목적은 잘 이렇게 국립공원을 잘 보존하고 또 훼손된 지역은 복원하고 또 지속가능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럼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또 해주실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예.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국립공원 하는 주요 업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원을 잘 보존하고 네. 또 훼손된 지역을 잘 찾아서 복원해가는 일 그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많은 탐방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탐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탐방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네. 탐방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탐방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탐방 인프라라고 하면 뭐 그런 건가요? 우리가 흔히 다녀보면 뭐 대피소나 야영장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탐방로, 게 인프라인가요? 대피소, 야영장, 생태 탐방원 이런 시설들이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데 이것을 네. 이제 탐방 인프라라 보통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을 때 정말 안전하게 탐방을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탐방객에 대한 안전 문제, 그리고 산불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태풍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예방하는 대책들, 이런 대책들을 우리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국립공원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을 부르는 명이 있더라고요. 파크 레인저? 예, 파크 레인저라고. 네, 라고 하는데 그것도 같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국립공원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들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에 본사가 있고 또 우리 이제 각 공원별로는 공원 사무소가 있고 본소가 있고 탐방원이 있고 또 국립공원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국립공원 연구원도 있고 이런 조직을 갖추고 그 속에 이제 우리 레인저가 이야기하는 한 3,5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업무 세 가지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분류가 좀 세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정식 이제 일반직으로 하는 분들이 공채 출신들이 계시고 또 기존에 국립공원을 관리해왔던 좀 연세 많으시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공무직이라고 별도로 부릅니다. 네. 이분들이 상당 부분 3분의 1 정도가 되고 또 수시로 이제 계약직으로 뽑아서 채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오면 뭐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렇죠. 성수기 때 야영장 뭐 관리하는 거라든지 산불 났을 때 산불 감식물을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특정한 시기에 또 그런 뽑아서 운영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총 합치면 한 3,500명 정도의 레인저가 근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 인력도 많이 부족하죠. 네. 예, 이분들이 정말 일반인들이 가기 힘든 산간 오지에 다 근무를 하시고 또 보수도 그렇게 쉽지 않죠. 많지가 않죠. 네. 어려운 문화적 혜택도 받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참 감사한 분들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어서 자연과 또 이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국립공원을 우리가 어떻게 지정하고 보존할까도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절차를 진행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첫째는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곳을 잘 찾아내는 게 첫 번째겠죠. 예,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 경관적으로 정말 가치가 되고 정말 국가적으로 대표할 만한 곳, 이것이 국립공원인데 이제 그런 곳을 잘 찾아내는 것이 1단계고 네. 찾아내서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인지 계략적인 이제 범위를 정하는 게 첫 번째죠. 정하면 보통 지자체가 이걸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이제 국립공원을 지정해 달라고 공단을 거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합니다. 건의하면 환경부나 공단에서 과연 그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국립공원을 할 것인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해서 기본적인 지정 계획안을 만듭니다. 이 계획안이 나오면 이해관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이제 토지 소유자도 있고 지역 주민도 있고 지자체도 네. 있고 그에 할 관계들은 유관기관도 있고 또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관련된 행정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지정안을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 당초의 계획 같은 것보다 최종적인 국립공원 계획안이 나오겠죠. 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환경부가 이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 장관이 이제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죠. 네. 그렇게 이런 절차와 병행해서 이제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면 세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종합 관리 계획을 만들고 그 10년짜리 계획입니다. 그 10년의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이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 단순히 당연히 지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10년 단위의 추후 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이제 플랜을 또 짜야 하는 그렇죠. 그런 지정이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지정하는 절차도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네. 수가 있죠. 반가운 소식이 이제 지난해 팔공산이 국립공원에 지정이 됐습니다. 뭐 대구 경북 분들이라면 팔공산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사후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관리가 진행될 예정인지도 궁금해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정말 진산이 팔공산이죠. 네. 팔공산이 이제 23년도에 23번째로 이제 국립공원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2016년도에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 한 7년 만에 지정이 된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의미라 그러면 처음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과 또 사찰이 많거든요. 사찰과 지자체와 또
또 우리 공단이 조율하시기가 쉽지 않으셨겠어요. 예, 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낸 성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국립공원 지정하게 되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토지 소유자분들은 상당히 반대가 심합니다. 네.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고 재산은 굉장히 많이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많은 부분 설득도 하고 만나고 소통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립공원 경계되는 부분의 토지 소유자들. 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하면 다 제외시켜주겠다. 원하는 방향대로 해드린다. 다음 어쩔 수 없이 국립공원 속에 들어있는 토지 소유자는 가능한 국가가 땅을 매수해드리겠다. 그리고 국립공원 속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최대한 지원하고 사찰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안을 제시를 많이 했죠. 그래서 당초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네. 반대대책위원회가 지금은 상생발전위원회로 다 개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정말 지역 주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우리 공단 직원들이 지역 주민이나 사찰을 대할 때 그냥 단속의 대상이다. 또 지역 주민들과 사찰은 우리를 뭘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 같다. 제복을 입고 완장차고 와서 뭘 못하게 하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803 국립공원 지정과 동시에 많은 설명을 하고 대화와 이 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분들도 뭘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공단과 우리 지역 주민과 사찰이 정말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관리하는 같은 동반자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게 됐다. 그래서 국립공원 속의 사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더 늘렸습니다. 국립공원 속에 들어오겠다고. 그리고 국립공원 대구 동화사 인근에는 많은 지역 주민이 많이 사시거든요. 네. 집단 시설 주거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도 과거에는 다 빠져나가려고 해서 국립공원이 아닌 곳으로 빼달라고 많이 욕을 했지만 뭐 주거하거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을까 봐요. 지금은 국립공원 속에 잔류하겠다 그래서 다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이번 803 지정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네요.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보기에 뭐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 주민과 협력과 또 기존에 가져왔던 안 좋은 이런 이미지를 벗어버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지역 상생 발전의 하나의 이제 플랫폼처럼 소통을 통해서 거둬낸 성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뭐 벌목이라거나 자연 훼손 행위에 대한 그런 조치, 그다음에 예방 활동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공단에서 주로 또 담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벌목이나 이런 자연 훼손 행위가 좀 많나요?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인식이 좀 전환되고는 있죠. 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이 아닌 일반 산림과 기본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네. 국립공원은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연 유산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산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림 경영을 하는데 산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잘 키워서 굵게 크게 그런 나무를 베서 나무는 목재로 활용을 하고 그곳에 다시 나무를 심고 잘 가꾸고 이게 기본적인 산림 경영입니다. 그런데 네. 국립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후손에 물려줄 그냥 귀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원형 보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간섭을 가장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벌목이라든지 이런 개발 행위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우리 공단 직원들이 정말 이 모든 직원들은 자기가 할당받은 핵심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가서 순찰도 하고 해서 정말 문제가 있나 없나 해주는 있나 없나를 항시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람이 가서 다 확인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은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또 좀 더 넓은 지역은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사진들을 이제 시기주로 비교해 보면 식생이 변했거나 음식물이 변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곳에 가서 확인하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이제 훼손하는, 벌목하는 행위는 단속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국립공원에 와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또 일반 시민들도 국립공원에 뭘 벌목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죠. 당연히 못하게 하는 것도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 각 사무소에서는 지역 주민과 또 지자체와 유관기관들이 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도 하고
불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명도 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는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네. 벌목행위가 여전히 이제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또 자연공원법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법에 네. 의해서 이게 처벌을 받는 굉장히 중대한 네. 사안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래도 무단 벌목이죠. 무단 벌목하는 이제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놀랐어요, 사실 저도. 있죠.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그 부분을 좀 여쭤본 네. 거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공란의 마스코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참 귀여운 캐릭터라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반다리라고 있습니다. 네. 마스코트를 지정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고요. 그 의미도 궁금한데, 네.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계기라고 할까요? 좀 더 친근할 수 있는? 또 플랫폼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반다리에 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아시는 분이 반다리는 이제 우리 지리산에 사는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을 이제 캐릭터한 게 이제 우리 반다리인데 네. 이 반다리가 지정된 경위를 좀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우리 이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우리가 2004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2004년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일만 복원단에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훼손된 지역에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그 당시에는 국립공원에 쓰레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뭐 쓰레기를 걷어낸다든지 그리고 탐방이 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탐방 시설들 그러니까 뭐 탐방로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는 데 역점을 줘왔다면 네. 2004년도는 사실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시설보다도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해보자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 관리 정책의 큰 전환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이제 복원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반다리가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의 어떤 큰 전환점 시기와 같이 반다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시는 바와 반다리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사랑받는 이제 캐릭터이죠. 뭐 쉽게 젊은 청들은 그 인형 하나 구하기가 너무나 네. 힘들고 굳이 산에, 막 품절되란다고 예, 그랬었잖아요. 막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난 2018년도에도 이렇게 캐릭터 저 우리 동네 캐릭터 대회에서도 대상을 받고 아, 수상을 또 예, 하셨군요. 예. 그래서 상당히 국립공원으로 정말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고 이런 캐릭터는 이제 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마다 국립공원을 생각하고 아 국립공원을 좀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갖도록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반다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 반다리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반다리도 사랑하고 네. 또 반다리와 더불어서 국립공원도 사랑해 주시고 네. 또 국립공원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사랑하고 또 오시면 격려해 주시고 네.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장님 너무 청산유수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반다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연을 좀 사랑하고 아끼자라는 마음과 함께요. 또 국립공원 공단분들 굉장히 힘들게 자연을 지켜내고 계시니까 뭐 등산 중에나 탐방 중에 보시면 응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최근 2023년도에 정부 경영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중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비결이 좀 궁금한데요, 이사장님. 그 정부 경영평가는 사실은 정부가, 이게 기획재정부죠. 기획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이나 성과를 평가합니다.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공기업 네. 또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제 평가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경영관리 분야, 하나는 주요 사업 분야 두 파트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네. 경영관리 분야는 쉽게 말하면 기관적인 리더십이 있느냐 경영 전략을 잘 짜서 하고 있느냐, 네. 인적 관리는 잘 하느냐, 여러 가지 경영 관리 시스템을 잘 갖추고 일을 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주요 사업은 각 기관별로 고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치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체계적으로 이행을 하고 성과를 잘 내느냐, 이걸 보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A등급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2014년도에 한번 받았습니다. 한 9년 만에 이런 성과라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죠. 네, 뿌듯하셨겠어요. 예,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이제 왜 A를 받게 됐냐라는 걸 물으신다면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팔공산 국립공원을 주민과 함께
진행하는 성과를 냈다 하는 게 하나가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해양국립공원은 아직까지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육상보다는. 아까 해양이 한 4개 정도 있다고 했죠. 예, 4개 있다고 그랬죠. 해양 쪽은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이 있는데, 그 해양 쪽은 양식장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립공원을 포함한 전체 해안을 보게 되면 한 10,0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해양식장이. 예, 국립공원 속에는 2,300개 정도 됩니다. 이 양식장은 기본적으로 해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뭐 먹이도 줘야 되고, 그 먹이가 퇴적되기도 하고, 또 부표는 미세 플라스틱 나오기도 하고,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네. 곳입니다. 이런 양식장을 그냥 친환경적 양식장으로 부표도 좀 바꾸고, 준설장 준수도 하고, 쓰레기도 좀 청소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장을 국제적인 인정을 받음으로써 좀 더 친환경적인 양식장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그런 친환경적인 양식장을 운영하게 나오는 수산물들은 보다 고가격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공단이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부 들어서 혁신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공단을 혁신시키려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A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디지털화 그리고 스마트 국립공원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공단에서 국립공원을 찾는 이런 탐방객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기반의 전용 앱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잘은 몰랐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스마트폰은 누구나가 사용하는 네. 저희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그런 이제 제품으로 되어 있고, 또 탐방 오시는 분들도 이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좀 더 유익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양한 탐방 서비스를 제공해보자 해서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 앱 내용에는 이제 크게 이 산행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갔을 때 기상정보가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이제 알 수 있도록 한 건데 좀 단조롭고 쓰임새가 좀 부족하죠. 그 코로나 거치면서 사실은 탐방 형태도 많이 좀 바뀌고, 뭐 고지대 가는 것보다는 저지대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국립공원을 가지 않더라도 국립공원에 간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국립공원의 경관도 보고, 국립공원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바람 소리, 빗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네. 이런 소리도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아져서 네. 기존에 사용했던 이런 앱들을 새롭게 전면 개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앱 두 가지 정보는 그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으로 국립공원의 경관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도 듣도록 하고, 또 그 앱을 통해서 각종 공원 시설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탐방 관련된 정보도 거기 기록하게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다양한 기능을 다시 추가해서 저희가 한 11월 달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픈이 되면 지금까지 활용했던 그런 앱 내용보다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저도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이 앱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등산을 네. 좋아하는 사람으로 날씨 따로 찾아보고 네. 길도 블로그에서 갔다 오신 분들 거 다시 한번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거 통합적으로 좀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바람 소리라거나 자연 경관이나 네. 이런 것도 함께 볼 수 있으면 국립공원에 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자, 이어서요. 캠핑족들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이 캠핑을 참 많이 하는데 캠핑족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서 국립공원도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약하는 팁이 있다면 좀 궁금해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야영장 뭐 예약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국립공원 오시는 분들이 산행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국립공원을 느끼시려고 하시면 한번 휴식하고 한번 자보는 것도 상당히 국립공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야영장에 많이 주무시려고 합니다. 굉장히 치열하죠. 네. 말 그대로 365일이 다 성수기다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데 이 치열한 이유도 옛날에는 뭐 자기가 등산 관련된 장비를 다 이렇게 가지고 가서 텐트 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설 아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몸만 오면
국립공원 속에서 하룻밤 야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다고 볼 수 있고 네. 기존에는 이제 이런 야영장 가기 위해서는 선착순이었습니다. 네. 국립 가기 위해서 오픈이 되면 바로 이제 좋은 컴퓨터로 빨리 들어가서 예약을 빨리 하면 네. 당첨이 그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연세가 좀 들어서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이거나 좋은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잘 못 가는 네. 문제가 좀 생기고 좀 가열 경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 4월부터는 선착순하는 방식을 추첨제로 다 바꿨습니다. 이 추첨제는 일정 기간에 이제 가시고 싶은 분들이 이제 이게 예약을 하면 네. 그분들을 다 모아서 이제 추첨을 하는 거죠. 컴퓨터로. 이 경우는 이제 사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감사실의 직원도 배석을 하고 그 내용도 인터넷으로 중계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려고 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하면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그 예약을 할 때 경쟁률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영장 중에도 뭐 경관이 좋은 곳, 뭐 바닷가에 물가에 있는 장소라든지 네. 이런 곳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좀 경쟁이 좀 줄겠죠. 적죠. 그죠. 그걸 예약할 때 저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치열한 곳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경쟁률이 좀 적은 곳에 하는 것이 좀 팁이라면 팁일까? 그 말고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야영장은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군단에 49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늘려가기도 하고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유지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49개 중에 100%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또 야영장도 과거에 만든 야영장도 있고 새롭게 만든 야영장도 있고 또 과거에 만든 야영장들은 현대에 맞게 자연 속에서 좀 이렇게 잘 수 있도록 많이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가는 곳은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기가 좀 힘들고 홈페이지만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운영하는 곳들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드론이나 위성 같은 이런 과학 장비를 활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 광활한 국립공원을 일일이 사람이 다 돌기란 참 쉽지 않은데. 힘들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국립공원은 굉장히 넓죠. 네. 국토 면적이 6.8%나 되고 또 이거 사람이 다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다양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거나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저도 굉장히 많이 강조가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론이나 이제 위성,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죠. 다 사진을 가지고 그 변화를 택해서 이제 관리하는 방식인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뭐 자연자원을 조사를 할 때 사람이 직접 가기 힘든 곳에 있는 곳은 드론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속에 식생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식생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목 행위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다 드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조난자가 발생하면 조난자를 찾는 데도 드론에 가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조난자가 필요한 물품도 전달할 수가 있고 또 각종 시설 점검할 때도 드론을 활용을 하고 또 사진을 잘 찍어서 그걸 홍보 자료 만들 때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 드론과 위성의 차이는 드론은 조금 이제 좁은 범위 내에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한다면 인공위성 사진은 이제 넓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이외에 드론 말고 인공위성 말고 뭐 CCTV라든지 네. 또 국립공원도에 뭐 새가 어떤 종류가 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녹음기를 설치해놓고 녹음한 걸 가지고 어떤 새가 서식한다라고 확인한다든지 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드론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특별한 사례 하나 소개시켜드리자면 네. 그 국립공원 속에도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해빙기 네. 그렇다가 녹을 때는 이제 낙석이 상당히 우려가 되죠. 낙석의 피해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냐를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드론을 가지고 낙석 위에 있는 곳을 이제 사진을 좀 중첩되게 이렇게 찍어서 또 일정 시기 이후에 또 찍고 그러면 연체적으로 시기가 쭉 나오면 이 사진들을 3차원 자료로 만듭니다. 3차원 자료 변화를 시키면
이 낙석이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는지, 섬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낙석 위험이 가장 큰 곳이 어딘지 이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걸 찾아내면 선제적으로 가서 낙석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쳐서 낙석이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신의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최신의 장비를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생태계 보존과 또 이 안전사고 예방 같은 데 있어서는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된 장비들을 활용하는 노하우도 있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수탁 사업을 통한 노하우 전파에도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활동들 진행하고 계신가요? 국립공원은 사실은 생긴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그 노하우, 어떤 노하우인지 이렇게 모르신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곳을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복원하는 현장에서의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이고 또 다양한 탐방객들을 위한 탐방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설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가 현장에 있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이 이렇게 다 부여하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원하는 기관에서 요구를 합니다. 보존을 하게 원하는 곳은 보존하게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탐방시설을 만들고 싶어하는 곳은 탐방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기까지 하도록 이렇게 요탁을 하죠. 그러면 그걸 이제 잘해서 이제 우리 위탁하는 기관 쪽에도 그런 관리 노하우도 우리가 전파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경북 청도에 있는 은문산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이제 대구 지방 환경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네. 저희가 2015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 생태경관 지역을 잘 보존하고 또 탐방 안내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를 우리가 받아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탐방 해설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다음은 우리 전북 부안에 있는 새만금 환경 생태 단지라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은 처음 조성할 때부터 저희 공단에서 나무도 심고 건물도 짓고 식물도 키우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모양새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갯벌이다 보니까는 어떤 네. 뭐라 그럴까요 그 생물종 서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않죠. 그런 거를 이제 보존해서 이제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함께 하고 그렇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갯벌 곳이 잘 클 수 있고 생육에 지장이 없는 수종을 잘 심어가면서 잘 키워내는 게 기술이겠죠. 네. 그걸 키우고 그 생태계가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현재 모니터도 하고 있고 또 생태단지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생태 탐방 해설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자, 로드킬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로드킬 문제도 네. 사실 또 상당히 심각해요. 로드킬은 말 그대로 이게 도로에서 야생동물이 네. 죽음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우리 국립공원 속에는 한 10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이제 이 로드킬 당하는 그 야생동물 개체 수가 한 200건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 상당히 많이 이제 생기는 일인데 우리 군단에서도 이런 로드킬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은 네.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로에 차가 다니는 곳에는 야생동물이 안 지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도로에는 야생동물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서 그 생태 통로라고 하는데 야생동물은 그리로 지나가도록 유도를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립공원 속에는 이제 17개의 생태 통로가 있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하려고 하면 어느 곳에 어떤 야생동물이 많이 지나가는지를 잘 찾아서 그곳에 그 동물에 해당하는 적합한 통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일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네. 도로에 야생동물 지나가더라도 운전하는 사람이 좀 조심해서 운전하면 또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제 뭐 안내 간판을 붙인다든지 뭐 불빛 간판, 반사판을 만들어서 조심하게 운전하게 한다든지 이런 그 사업도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 우리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네. 지금 민간 기업이죠. 포스코 DX와 같이 협력해서 네. 야생동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 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카메라가 야생동물이 지나가는 걸 확인하면 그것이 미리 전광판에 보여줄 수 있게
그 운전하는 사람이 그걸 보면 아 지나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곳에 과거에는 한 30건 정도의 로드킬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제 오대산 국립공원 내에 국토 6호선에는 이제 매년 뭐 3월 봄철 되면 그 산 깨구리들이 산란을 위해서 대규모로 이동하는 경우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런 경우에 지역 주민이 나와서 그물막을 설치해서 그분들을 다 포획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런 사업들도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립공원 속에서 이 야생동물이 이렇게 로드킬 당하는 사례가 최소화되고 없어지도록 여러 가지 대책도 고민해서 잘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운전자의 주의 확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로드킬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기상이변, 뭐 기후변화 등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단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후변화는 사실은 우리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또 네. 문제인데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장 확인하기 좋은 데가 국립공원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립공원은 사실 높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섬도 있고 습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또 희귀한 야생 동식물이 사는 곳이 상당히 그죠.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만 사는 또 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죠. 그래서 국립공원 속을 잘 들여다보면 아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어떤 동물이 멸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걸 잘 살펴볼 수가 있죠. 네. 그리 가능한 곳이 이제 고산지대입니다. 저지대보다는 높은 지역. 해양 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 고산지대에는 기후변화 스테이션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해양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스테이션도 만들고 또 건물이 아닌 곳에는 기후변화 관측소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지리산 구상나무. 구상나무는 이제 많이 죽는다 소리 많이 이제 나오죠. 그 서식지도 많이 줄고 있고 고지대는 이제 거의 고사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학자들의 말이 빌리자면 기본적으로 기온 자체가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졌죠. 맞아요. 그 살수 있는 생산력이 좀 아닌 걸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그다음에 구상나무 살려고 그러면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은 이제 고산지대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스스로 녹으면서 구상나무에게 물을 공급하는 네.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눈이 별로 안 오면 수분이 별로 없죠. 네.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강수량 자체가 부족하니까 살 수 없는 여건으로 되고 그리고 뭐 매년 태풍 뭐 이런 거 많이 오면 네. 또 이게 살아가는데 그냥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상나무가 점점 이렇게 주는 고사해가는 이런 양상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왜 이렇게 주는지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구상나무를 더 살려내야 될 것인지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연구를 계속 해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스테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 국립공원 공단 직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학에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도 와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국립공원이 정말 생태계 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측하고 또 대책을 세우는 그런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이죠. 네. 네, 기후변화 문제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말씀대로 뭐 글로벌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온난화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얻는 공급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일환일까요? 탄소 흡수원 확대를 위해서 국립공원에서 훼손지에 나무를 심어서 집중 복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현황도 좀 궁금하고요. 향후 어떻게 또 이걸 발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요. 네. 그 탄소 국립공원 최고의 탄소 흡수원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제일 많이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아니고 또 일반 산림과 비교했을 때는 단위 면적당 탄소 흡수량, 저장량이 두 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런 탄소 저장량과 흡수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딱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이 산림 그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아까 벌목이라든지 경작이라든지 산불로 인해서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은 훼손된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탄소 흡수를 계속 확충해 가는 것. 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도 우리 국립공원 속에 훼손된 지역을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한 970헥타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이제 잘 훼손된 지역을 찾아서 첫 번째는 그에 맞는 수종의 나무를 선택해서 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은 나무들이 잘 크도록 잘 모니터링 해가면서 이제 관리하가 해가는 것이 첫 번째인 거고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국립공원 속에도 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부대가 있거나 뭐 휴게소가 있거나 네.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도 다 철거해내고 그 지역을 다시 지형을 원상 회복하고 아까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심 필요에 따라서는 또 들어가지 못한 통제 시설도 만들고 그 나무가 잘 크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런 절차들을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과거 2008년 이후부터 쭉 해온 것이 한 67헥타르 정도는 복원해 나가고 있고 또 이 복원한 지역들이 정말 사후 관리가 잘 되도록 네. 효과적으로 되도록 그런 전산 체계를 잘 만들어서 누구나 우리 공단 직원들 누구나가 그 복원한 지역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체계도 이제 만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국립공원을 또 잘 즐기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 그렇죠. 이제 안전은 그 국립공원을 가기 위해서 특히나 산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의 체력과 나의 컨디션을 좀 생각하고 그에 맞는 산행 코스를 선택해야 된다.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자기 컨디션과 체력은 고려하지 않고 맞아요. 무리하게 사는 계획을 세워서 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은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당하는 사고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의 컨디션과 체력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나가실 때는 이제 안전 장비 잘 챙겼어야 되겠죠. 네. 지금 젊으신 분들은 특히 북한산 가시는 분들은 뭐 반바지에 샌들 신고 가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안 되는 네. 일이죠. 그래서 등산화 정확히 신고 스틱 가지고 배낭에 필요한 걸 담아서 이렇게 산행을 하셔야 되고 이게 잘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국립공원에서 안전 장비 무료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좋은데요. 예, 그래서 그 없으신 분들은 문의를 하시면 언제라도 등산화도 신고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상 상황을 잘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네. 국립공원의 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바뀔 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이제 체크를 하시고 또 비가 올 것 같다 예측이 될 경우에는 초보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행을 취소하는 것도 예,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가시면 정규 탐방로로 가셔야 되는데 굳이 또 샛길로 가시는 분들이 왜 그러실까요? 계세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초보자가 아니고 좀 국립공원을 많이 오시는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그런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자부심 때문에 그런지 이제 정규 탐방로로 가는 것은 좀 심심하고 그렇게 안 가는 길로 샛길로 가서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고 네. 또 거기 가서 사진도 찍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걸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상당히 불법 행위인 것이고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샛길로 가지지 마시고 정규 탐방로로 가셔야 된다. 또 정규 탐방로로 가시게 되면 일정 거리에 그 위치를 표시하는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네. 200m에서 500m 간격으로 그걸 잘 확인하시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또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샛길로 가면 문제가 생기면 찾기도 힘듭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 끝으로 우리 국민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정말 맑고 푸르고 청정한 자연 이렇게 통상 연상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만족해하고 계신데 이런 맑고 푸른 또 청정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과거에 우리 이제 7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맑고 푸른
그 청정한 자연을 이제 갖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의 결과고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자연들을 우리 후손 세대에게 온전하게 잘 물려주려고 하면 정말 우리 스스로가 자연을 사랑하고 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정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가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속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립공원 직원들 정말 설악산 대청봉에서 우리 다도의 흑산도 이르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3,500명 레인저들이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립공원 레인저를 만나게 되면 정말 고생한다. 이렇게 경계의 말씀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산행하는 것, 샛길 가는 것, 그 다음에 산불의 요인이 되는 야행과 치사행위 이런 것들은 큰 재난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단 직원들이 국립공원을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공단이 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